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7강 조동사의 이해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an airplane. 자, 비행기 모음이죠. 그래서 on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어고요. 자, flying across the United States까지. 자, flying 앞에 나오는 비행기를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이죠. 자기가 날아가다에. 자, cross는 가로질러서, 미국을 가로질러서 날아가던 실제 주어 비행기가, 자, made on, 또 모음 나왔네요. 자, emergency, 응급으로 landing, 착륙을 했는데, 자, after 후에죠. 자, flight attendant는 비행 승무원이 smelled, 냄새 맡은 후에. 자, something THING로 끝나는 단어에는 형용사 들어가는데, something burning. 그래서 형용사로 봐주면 돼요, 분사에. 자, 뭔가 타는 것을.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아까 fly attendant죠. 비행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비행 승무원은, 자, 부사, quickly, 부사가 concluded 수식해주고 있죠. 자, 빨리 결론 내렸다. 자, that 했고요. 자, they는 아무 뜻이 없고, 자, must be가 뭐뭐임에 틀림없다에, 틀림없다. 자,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요번에는, 자, 비동사 뒤에, 자, fire, 명사로 썼습니다. 자, 면 some kind of 어떠한 종류의 명사예요. 불이 났다고. 자, on은 비행기니까 on 써요. on board. 비행기 위에서. 자, 그래서 인과 관계죠. 인과. 그래서 원인 때문에 결과가 뭐예요? accordingly 들어가는 거예요. 자, accordingly의 뜻은 따라서. 자, passengers는 승객들은. 헤이, 걔가 좀 객이죠. 자, were ordered 도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자, 명령 받았다. 자, 그 다음 to put이 목적어죠. 자, put on은 우리가 wear의 뜻이에요. 쓰다, 입다의 뜻이죠. put on. 자, 입으라고 그들의 승객이죠. 옥시전 마스크, 산소 마스크를. 자, 그리고 나서 the flight, 아니, pilot이네요. 저 pilot은 조종사는 landed가 동사죠. 여기서는 착륙 했는데 at은 좁은 장소로 나타내요. at nearby 근처 airport에, 공항에. 자, an investigation이 또 주어로 쓰였네요. investigation 또 모음. 아, 남발하네요, 여기. investigation, 조사. 자, 조사가 was carried out. carried out은 무슨 뜻이냐면은 동사 하나로 수행되다 뜻이에요. conducted의 뜻으로 수행되었다. 자, but, 그러나. 자, no damage요. 어떠한 damage. 손상. 어떤 손상도 to the plane, 비행기에 was found, 발견되지 않았다의 부정으로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no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대신에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대신, 자, it was reported 또 수동으로 썼네요. 자, 이것은 보고되어졌는데, 자, that은 접속사고요. 자, 커피, 조동사, 뒤에 동사원요. 커피가 may는 약한 추측이죠. 아마도, 자, may have pp로 썼네요. read의 과거 완료 형태 여기 주의하시고. 아마도 may have pp 이끌었을 것이다. 자, 리드는 전체 투주죠. 뭐뭐를. 또 emergency landing 아까도 나왔듯이 비상 착륙을. 자, inspector 5R로 끝나면 사람이죠. 보통 조사관들은 결론 내렸다. concluded 또 때 접속사로 썼고요. 자, the odor. odor는 여기서 뭐냐면 냄새. 그 냄새는, 자, 냄새 셀 수 없죠. 단수예요. 자, was probably, 아마도, 자, from burnt가 과거분사입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자, 타버린 커피 그라운드. 그라운드가 여기서는 갈다. 라는 뜻이에요. 과일다. 갈다. 그라운딩 할 때처럼. 자, 그럼 갈려진 커피, 타버린 가른 커피로부터. in the coffee pot는 커피 주전자에 있는. 자, clearly, 뭐, 얘도 비칸 낼렘 낼 수 있죠. 분명히도, 자, flight attendants들은, 승무원들은,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조동사 문제, should have pp,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후회를 나타내는, 했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more careful 했어야 되는데, 자, 조심했어야 되는데, 또, when investigating도, 실제 주어 생각된 게 누구냐면은, 비행 승무원들이, investigating 조사 했을 때, 자, source of smell. 자, source of smell이 답이었는데 아까 burnt coffee ground 여기였죠. 여기. 그래서 슉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source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원천
냄새의 원천을 조사했을 때.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읍스. 좀 옮겨볼까요, 이렇게? 아, 됐다. 자, 그래서 아까 source of the smell이 나타난 건 burnt coffee grounds in the coffee pot. 요게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 밑글의 소재는 뭐 타진 않았지만 탈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찌꺼기 타는 냄새로 비상착륙한 비행기.